잘 들리십니까? 그냥 여기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맨날 이게 좀 막 축축 처지는 노래만 제가 부른 것 같아가지고 좀 신나는 좀 빠른 리듬의 곡을 골라봤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는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왜 그러세요? 사실 준비했습니다. 아, 어제 제가 앵콜을 그 외치시는데 제가 못 불러드려서 죄송해서 한국도 준비했는데 이 곡은 그 찬양의 곡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불려오던 사람들한테 불려오던 곡인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또 처지는 곡인데 괜찮겠어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오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 우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크고 온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이는 여러분이여라. 예, 참으로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는 미리 부탁을 안 드렸지만 우리 이상민 참가자님께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쉼의 날에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품속에서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화목하는 그 안식 속에서 아버지께 위로를 얻는 그 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답답한 우리 모든 사정을 더 아시고 그 주동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믿고 다시 강인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한 모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 어두웠던 어두운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밝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지혜의 영으로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종으로서 이사야처럼 말씀하시는 이상구 박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신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어두워진 이 땅에 주의 밝은 빛으로 환한 그 약속의 빛을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련한 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1장을 저녁에 뛰어넘었는데 예. 41장 1절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아, 자 이거 안 되겠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성경에는 이 잠잠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모세가 홍해에서도 뭐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걸 봐라. 그래서 잠잠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예감이 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로 이제 섬, 민족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특히 이사야서에는 내 딸 바빌론, 내 딸 애굽, 내 딸 모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족속들도 다 뭐라 그래요? 내 딸이라고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는 적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은 빛이고 미움은 어둠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까이 나오라. 전 이게 참 좋아요. 가까이 좀 가까이 와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왜? 가까이 갔다간 뭐요? 이게 책 잡힐까봐 겁나니까.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해봐도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제가 가까이를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옆에 앉으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정신을 우리가 키워왔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그래서 뭐 이상구 박사 같은 훌륭한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면 왠지 불안해.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더 가까이 못 가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오질 못하고 항상 멀리서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가까이 와서 좀 우리 좀 대화해보자 이거지. 말하라. 그래서 가까이 하여 서로 뭐예요? 변론하자. 네 모르겠는 거 있거든 물어보고 네 생각에 틀린 거 있으면 나한테 한번 따져봐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 그거 좋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가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실상 안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사실은 부부 사이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죠? 엄마 아버지하고도 별로 안 가까워요 우리가. 왜? 엄마 아버지하고 빨가벗고 같이 자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가까이. 그리고 엄마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안 돼. 그러나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그런 사이는 제일 가까운 사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내가 너희의 뭐예요? 남편이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너하고 내 사이는 그런 가까운 사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무슨 뭐 이렇게 상간마마하고 신하의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다정한 사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이렇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아모스 이런 거 보면은 좀 무섭기만 해요 좀.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 호소, 그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얼굴에서 항상. 그래서 잠잠하라,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뭐예요? 이때까지 알던 거 뭐예요? 그 오해다. 새로운 것을 배워라. 이제 지금까지 다니지 않은 아는 길로 뭐요? 가봐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다니지 않는 길로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저녁에.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이 41장 1절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봅시다. 너무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요. 이거 고르다가 이게 시간을 놓고 자,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이게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면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뭐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우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열심히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뭐요 말라고 그랬는데. 그 보세요. 그렇게 우상 숭배 열중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지금 우상에만 열중하고 있는 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뭐요? 벗해 나의 벗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불러요? 내 친구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를 세 가지 다른 그렇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사랑해야 되는 모든 뭐예요? 이유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는 거예요. 성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땅끝까지 너희가 나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땅끝을 지나서 가면 어떻게 돼? 그때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 말이야. 땅끝까지 너희들이 완전히 죽기 전에 땅끝까지 땅 모서리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왜요? 네 있잖아. 내 아직도 네 사랑한다. 네가 그래도 사랑한다. 자, 일로 오라는 거야. 글로 들어가면 이제 죽으니까. 부르고. 너를 부르고. 예.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보세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우상 숭배자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네 내 종이다. 네 내 아들이다. 종이라. 내가 너를 뭐요? 택하고. 여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택했으니까가 아니요. 우리 한국식 정통적식은 뭐요? 네가 나를 뭐요? 택하. 내가 너를 이미 뭐요? 창조주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이 죄 지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것을 예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해서라도 죄값을 치러서 여러분을 다시 아들로 뭐요? 삼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뭐예요? 자기로부터 떠난 자녀들을 택하셔서 다시 뭐예요? 구원하시는 분.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나를 욕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막 참다가 뭐예요? 싫어져 버리지요. 하나님은 싫어져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만을 숭배해도 하나님은 싫어져 버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예요. 우린 자꾸 이 성경절을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뭐예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철저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뭐예요? 불구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도 내 종 내가 싫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뭐 무서운 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마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악한 죄인이다. 그러면 두려워진다.
네가 너무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뭐요? 두려워 말라 해요. 두려워 말라.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나는 너와 항상 뭐요? 함께하고 있어. 이 말은 또 어디에 다른 데도 이 같은 말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시편 23장에 있는 3편에 있는 다윗의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망의 뭐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에 다니지 않고 빛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사망 속에 죄 속에 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 뭐요? 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이 죄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서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떻게 되면 굳세져요, 여러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 큰 죄를 지었어. 살인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뺏어서 간음한 죄를 짓고도 짓고. 그 고뇌 속에 있을 때, 고뇌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라도 나 사랑하시죠? 그러고 있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예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예. 왜? 이런 죄가 이렇게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뭐요?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을 뭐요? 아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 근데 자기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 우리 같은 우상 숭배하는 놈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뭐요? 않을 것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니 두려워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두려워 말라. 예. 내가 너를 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떻게 돼서 굳세게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굳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봐야 그렇게 많이 굳세지 않습니다. 많이 굳세지지 않아요. 왜? 아, 저는 본래 착하니까 사랑하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굳세질 거 별로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 없어.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뭐예요? 없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뭐요? 버리지 않고 싫어지지 않아. 진짜로요?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굳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저는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탁 나무로 새겨가지고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사실은 사람들이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기도하면 안 두려워지는구나 막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가 하나님을 뭐요 바로 깨닫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게 뭡니까? 나의 의 이게 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지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뭐요? 완수하는 것이 나의 의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가 너를 만들었으므로 뭐예요? 책임지는 것이 나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은즉 뭐예요? 나는 내 책임을 완수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맞죠? 네. 아. 시원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멋있는데 봅시다. 16절. 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우리 김상대 어디 갔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요?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자꾸 상대야 이거 마셔야 된다. 예. 할 때 상대는 아이 나는 술 마시겠어. 술 마시.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병이 나서 뭐요? 죽게 됐을 때 박사님 물 주세요 하면 그때 물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갈증이 극도에 달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희 외삼촌이 계신데 그 서울대학 1등으로 들어갈 때는 그 외삼촌이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상구야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격이 없다. 갈 자격이 없다. 내가 나중에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뭐 자선 사업한 것도 없고 삼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다 이렇게 악해도 끝에 가서 아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진짜 그 하나님 그런 거가? 예. 그럼 나 안 믿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한테 하나님은 김정일이도 뭐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화냅니다. 그런 하나 김정일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요? 안 믿겠다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내가 지착한 사람을 받아줘야지. 아시겠어요? 이런 그것은 인간의 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김정일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김정일이도 뭐요? 책임지시는 분이라. 이제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요. 사실 탈북자들은 김정일 그러면 이가 저절로 뭐예요? 저절로 갈릴 거 아니에요. 이가 저절로 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이 나이 들면 남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자 마누라 말 들어야 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우리 집사님도 요새 폭력.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쁜 놈들은 뭐요? 자르는 게 의의 아닙니까? 그거를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공의로 대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김정일이 사랑 안 했죠. 그렇죠. 히틀러 사랑 안 했죠. 히틀러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말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마. 근데 히틀러가 그냥 해버렸어. 드디어 하나님은 기회를 잃었어. 그 죽은 당신의 귀한 아들 히틀러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곡했을 거예요. 인간에게 내가 왜 선택의 자유를 줬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선택의 자유는 줘야 됩니다. 왜? 선택의 자유를 안 주고 강제로 하면은 진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그게 진심이지. 진심이지. 어떤 남자가요. 결혼을 했어. 결혼하는데. 그동안에 집안이 막 굉장히 복잡했어. 근데 그 집안이 복잡한 주 원인이 뭐예요? 고부간의 갈등이야. 큰 형도 고부간의 갈등, 작은 형도 고부간의 갈등. 누나도 시집 가가지고 뭐요? 고부간의 갈등 막. 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막. 그래서 막 누나도 와서 얘기하고 막 형님도 와서 얘기하고 막 그 어머니도 와서 얘기하고 막.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의 이 갈등, 이것이 막 이 한국 사회 불행의 뭐예요? 불행의 시작.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다. 나는
결혼해서 절대로 고부간에, 근데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제일 또 시달리는 놈이 누구요? 신랑이야. 또 신랑은 엄마한테도 시달리고 마누라한테도 시달리고, 어. 마누라 어디 나가면 엄마가 너 좀 일로 좀 와봐. 밤에 이제 시어머니 잠은 또 뭐요? 당신 내 얘기 좀 들어봐.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 청년이 결심을 다 한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은 절대로 선택의 자유를 준다. 우리 마누라로 하여금 뭐예요? 시어머니를 잘못이라든가 시집을. 그래서 그 청년 결혼 딱 하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내 보고 시집을 도와주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너의 뭐예요? 선택이다. 나는 아웃이다. 나는 전혀 신경 안 쓸 테니까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예요? 해라. 부인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응, 고맙지. 자기를 믿어주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리고 이 청년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빠지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예요? 둘이서 진심으로 한번 해보죠. 나는 이제 빠집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예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또 그걸 받을 때 시어머니는 뭐예요? 이게 며느리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둘이서 쫙 가까워졌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줄 때만 진심이 통합니다. 아시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내가 어떤 뭐요 권력으로 시킨 대로 해 이래 가지고는 진심은 결국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우리와 함께 맺고 싶어서 선택의 자유를 뭐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진짜 사랑해야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저 사람 병나면 내가 고생일 텐데, 그것도 뻔하죠. 남편이 술을 자꾸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생 안 하고 술 좀 먹지 마라! 어? 이렇게 강제해봐야 그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힘이 있냐 하면은 이 부인이 그래 당신 당신 술 마시려면 뭐요? 마셔. 하여튼 나는 당신을 끝까지 돌봐줄게. 이렇게 될 때 그 어느 날인가 남편이 뭐요? 이제 병이 났어. 그래도 또 계속 뭐요? 돌봐줘. 그런 하나님이 돼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여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거. 그렇죠? 마누라가 당신 자꾸 술 처먹으면 난 나가버릴 거야. 그럼 남편 뭐요? 야 이것도 자꾸 계속 먹으면 저게 나가고 나가겠구나. 저 나가면 나 이제 밥은 어떻게 먹나? 그러다가 뭐예요? 부인 있을 때는 안 보고 부인 나가면 어떻게? 진짜 사랑해야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고,
선택의 자유를 줘야만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불행히도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없는 것인 양, 없는 양 그렇게 가르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여호와의 말씀이면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런 권위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시편 23장 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뭐요? 함께함이라. 아, 감동적인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만들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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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자기 책임을 뭐예요? 완수할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아, 참 이사야서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자, 42장은 했고 43장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아서 다 조목조목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 야고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들아, 죄 많은 이 죄에 빠진 악해진 타락한 내 백성들아, 야곱아.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사야에서는 상당히 이게 사실은 다 시입니다. 시, 예, 시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원어로 써놨을 때는 이게 다 뭐라고요? 시입니다. 시. 이렇게 써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도 착착 맞아떨어지고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영 시발이 다 꺼져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야곱 하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시처럼 읽으라 이 말입니다. 야곱아, 그리고 좀 이따가 뭐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벌써 그 두 마디만 해도 굉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아, 너 타락한 내 백성아, 야곱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뭐예요? 아인나, 아인나가 뭔지 알아요? 아인나가 뭐예요? 응? 그래, 그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응? 전라도 말로 뭐예요? 우리 친구가 이메일 보내왔어. 또 보내왔는데 농담들, 신조 농담들이라고 보내왔어. 보내왔는데 전라남도가 무슨 말이냐? 남자가 완전히 벗은 그림을 전라남도. 아 참. 노발 대발이 뭐냐? 노인의 발이 크다는 말이다. 재수 없는 꿈의 뜻이 뭐냐? 재수 없는 꿈. 그것은
고3 학생이 대학 입시를 보고 붙는 꿈을 꾸는 것은 재수 없는 꿈, 그 재수 없는 꿈이다 이 말이야. 아, 웃기더라고. 이거 웃기더라고. 네? 여러분의 발이 점점 커지거든. 늙어 간 줄 아시죠? 너를 야고바, 야고바. 이거 시, 이 아름다운 시 얘기를 하다가 농담을 해가지고. 그 시기 있잖냐? 어? 그 시기, 어? 그 시기 있냐? 경상은 아니나 너를 창조한 네 만든 너를 만든 지구께서 이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지금 나오는 말은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무서운 말이 나오더라도 사랑하는 말인 줄을 뭐요?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게 시다 시고 이게 그냥 여호와 나를 창조한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자 보세요. 이게 시라는 증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시라는 것은 운을 맞추기 위해서 뭐예요? 같은 말을 같은 뜻의 말을 다른 단을 바꿔가지고 뭐요? 네, 반복해서 이렇게 운을 맞추다가 보면 그렇다. 논리적인 얘기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 대신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거를 같은 말을 뭐예요?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두 번 반복할 때 이것은 얼마나 애절한 얘기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화야. 이게 멋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은 게 그 히브리 말을 좀 배우고 싶어. 히브리 말을 배우면 이 이사야서 이런 게 막 그러니까 히브리 말 몰라도 히브리의 그 이사야의 시적인 그렇죠? 시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이 말입니다.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 만들었지? 그럼 내 책임질 거 아이가?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가 되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요? 내가 너를 구속 뭐요? 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이미 너를 만들기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뭐요? 내가 책임지고 너를 구원할 것을 뭐요? 그 할 것을 다 이루어 놨다. 구속하였고 네가 착하면은 내가 구속을 할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볼 끼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너를 뭐요? 이미 너를 구속했어.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오니까 왜 이거 외투 있잖아요. 손이 와서 딱 벗겨줘. 이거 있잖아. 이거 딱 벗겨가지고 의자 위에 딱 놓고. 손이 뭐라 그러냐. 박샤님은 내 거야. 그래서 제가 떠윤떠윤 사랑하니까 또 소연이가 또 상구상구 사랑해 탕구탕구 사랑해. 이런 식으로 내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소연이는 제가 좋아서 내 거라 그러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뭐예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박수.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시를 와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권심에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 이러고 넘어가지 말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엔돌핀 하나도 안 나와. 유전자가 안 켜져. 꽃 같은 말이지만은 그 속에 영이 있어야 된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게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은 어려운 홍수를 건널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막 아참은 뭐예요?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물 가운데. 여러분 시편을 공부해 보면은 시편 좋아요, 여러분. 이 다윗하고 이사야는 다윗하고 이사야 예레미야는 참 이 사람들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인 것 같아. 선지자 치고도 뭐요? 좀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이 부드러운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섬세한 표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그래서 이 시편 보면은 물이 넘쳐 나를 덮었나이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뭐 이제 이런 그 물을 홍수가 밀려오나이다. 뭐 이런 것을 어려운 악한 생각들, 죄에 대한 뭐요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물이라고 표현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그래서 이 악의 불, 하나님의 불은 뭐요? 생명의 불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불. 항상 성경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대칭. 성경에서 나타나는 물의 뜻은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뭐예요? 생명, 성령,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사단은 자기의 물을 그 물을 뭐예요? 변질시켜 가지고 그 물이 마치 뭐예요? 어려움, 죄 뭐 이래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를 사하는 불인데 사단의 불은 뭐예요? 태워 죽이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불못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를 보면은 그 악인들이 다 불못으로 던지워지리라. 근데 이 불은 그러면 그 불은 그 불못은 하나님이 만든 불못이거든요. 그럼 그 불못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다 뭐예요? 다 불못에 집어넣어서 타 죽어라 너희들은. 그 불못을 잘못 이해한 것이 지옥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불못은 뭐냐 하면은 맨 이 세상 끝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멸망을 스스로 자기들이 뭐요?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들을 뭐요? 강제로 잡아둘 수가 없어서 놓아줬을 때 죽어버리는 거죠.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죄인이 악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멸망을 선택해서 멸망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그 순간 자기가 책임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분이 그 아들이 말이야.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가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마음이 불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온 마음이 뭐가 돼버려? 불의 못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세아서 네. 이 호세아서도 참, 예, 호세아도 참 여러분. 예. 이 사랑의 선지자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제일 고약한 놈들이 뭐예요? 에브라임. 이 막 사사건건 막 하나님 말 잘 들은 데가 없어. 예. 맨날 이 트러블 메이커야. 아시겠어요? 맨날 문제를 일으켜.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게 하는 그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뭐요 놓겠느냐? 하면 되죠. 그런 에브라임도 하나님 사랑해서 에브라임아 일로 와 일로 나한테 오란 말이야. 그럼 어때? 시도 그럼 뭐야? 너 좀 더 세게 해야지. 노래니까 말을 해야지 노래니까 크게. 네. 서인이 형 하면 제일 재밌겠다. 서인이 한번 해볼래? 나 땡기는데.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뭐요? 놓겠느냐? 너는 지금 갈리고 나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 지금 놔버리면 뭐요? 너 멸망하잖아. 놓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옛날에 아드마를 하나님 놔버린 모양이야. 하도 놔달라 그래서 그 아드마는 아드마와 여기 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그냥 버려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와 한 패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4장 가보면은 이게 나타나. 내 마음 속에 자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벌써 나는 아드마와 스보임도 뭐요? 잃어버린 하나님이야. 그런데 에브라임아, 네가 어찌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또 놓아라 하느냐?
그만. 그래서 그 내 마음이 뭐요? 내 속에서 돌아서 뭐요? 나의 뭐가 긍휼, 예, 네. 긍휼, 그 사랑이 불붙듯하다.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불붙듯하다. 이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걸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 조금 다른 거 봅시다. 이거 보시면은, 아,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뭐요? 허락지 않는구나. 이거를 허락을 해야 되는데 왜? 선택의 자유를 내가 허락했으니까 놓으라 그러면 뭐요? 놔야 되는데 내가 놓지를 뭐요?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겠죠. 아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네. 나의 마음을 허락한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에브라임처럼 악한 사람. 그래서 불못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그들이 멸망해. 하나님의 마음이 불못이라.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아직도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가슴이 불못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불타는 긍휼 속에서 악인들이 최후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막 영원히 불타는 걸 만들어 놓고 막 절대로 안 꺼지고 막 맨날 뭐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끼들 말이야, 그렇게 믿으라 믿으라 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믿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절대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깊이.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뭐요? 할 수 없구나. 왜 화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너를 뭐요? 확 끌어서 멸망 안 당하고 싶게 하지만은 뭐요?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구나. 왜? 선택의 자유, 공의롭지 못하니까. 공의롭지 못하. 하나님의 공의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뭐요? 에브라임. 너희는 멸망당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요. 그러나 나중에 또 놓으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놔야 되는 줄로 다 알면서도 다시는 안 놓을 거라 그런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는 놓나 봐라. 그러나 놓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놔야 되는 분입니다. 공의 때문에. 아, 참. 그래 놓고 봐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뭐요? 죄 많아서 벌벌 떨고 있는 너희를 뭐요? 위협하러 온 하나님이 아니네. 위협 뭐요? 너 지금 이렇게 안 돌이키면 지옥 갈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자, 아. 그 다음에 봅시다.
43장 이사야 43장 자 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뭐예요? 만들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왜 구원하는지 그 이유가 딱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속 지키겠다 이거죠. 책임진다는 거, 책임지겠다 이거죠. 내가 읽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뭐요?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싶어서 뭐요? 창조한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21장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은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식으로 이 세상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고약하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면 뭐예요? 지어가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가끔가다 제사창도 차리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좀 갖다 봐.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이 말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정사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말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을 다시 깨닫고 옛날에는 어떻게 깨달았는데 무섭게 깨달았는데 스테반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시 깨달아서 그 구약에 있는 말을 다시 해석해서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신약에다가 자 인간을 그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 아차 잘못하면 우습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부려 먹으려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뭐 만들었다 그 뭐 그거 예를 들어서 로봇도 만들면 우리는 뭐 하려고 만들어요? 예? 예.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죠?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고용했다 하면 뭐예요? 부려먹으려고 고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푸뜩 생각하면 뭐예요? 부려 먹으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성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이 사랑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서윤이는 사랑이 가득한데 줘야 되잖아. 그렇죠? 줄 때가 있어야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 줄 때가 있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자꾸만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 뭘 주고 싶은데 줄 대상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사랑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뭐예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뭐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받겠다고 그럴 때 당신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속에 천불이 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다. 그 분노는 곧 뭐예요? 주지 못하는 사랑을 분노라고 그런다 이거죠. 주지 못하는 사랑. 예. 주지 못하는 사랑은 고통스럽죠. 그렇죠. 주지 못하는 사랑은 고통스럽죠. 여러분 짝사랑 해봤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데 혜연이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러니까 짝사랑도 한번 해볼 만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만 고통스러워. 저도 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팅을 했거든. 미팅.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화여대생하고 이제 미팅을 했어. 그런데 막 한 학생이, 근데 대학교 1학년 때요. 우리는 막 촌티가 줄줄 흐르는 놈들이지. 근데 그 여자는 이제 서울 여자예요. 서울 저 이화여고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홀딱 반했어 내가. 근데 이은숙 씨한테 반한 것만큼 안 반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무서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미팅하면서 개인적인 접촉은 뭐요? 못하게 돼 있어. 그게 우리가 단체 대 단체로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의학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단체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MSS라 그랬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한국의 뭐 의학의 발전에 뭐요 기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그래서 이제
서울의대생하고 우리 그때 이제 진짜 엘리트로 자처하던 시대야. 그러니까 서울의대하고 연세의대만 하는 거야. 뭐 그 당시 이제 뭐 요새는 고려대 의대가 됐지만 그 당시 수도의대 뭐 가톨릭 의대 이런 건 뭐야 안 붙여준다. 이런 식이야. 우리만 최고다. 서울의대하고 연세 그래서 이제 서울의대생하고 연세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자가 없잖아 여자가. 그래서 이화대학은 시시해도 붙여준다 이렇게 돼. 참 웃기는 생각들을 했죠. 그 엘리트 정신에 그냥 팍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이거 뭐 이 뭐 단체고 뭐고 뭐요 상관없다. 나는 저 여자가 좋다. 그 이 단체를 떠나더라도 뭐요? 그저 제일 했죠. 뭐 MSS 나버리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리 둘이 뭐요? 짝꿍짝꿍 하자 했더니 생각이 오더라. 생각. 그러더니 이제 그때는 전화하기도 힘들었어. 전화 서울시내 몇 대 안 됐는데 그때 1900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지금부터 한 50 48년 전이니까 저는 서울에 전화 몇 대 안 됐어. 그때 우리 20대 아니요. 내가 지금 20대.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안 한대. 아, 다 제가 상처를 받아 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짝사랑하는데 막 그쪽에서 막 거부하니까 막 그래서 한 4일을 들을 누워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지난 8월 달에는 서윤이가 집에 갈 때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오늘도 안 울진 모르겠는데 이제 좀 커서 이게 무슨 안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계속 사랑하는데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랑을 뭐예요 이렇게 당하면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자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 자 자 다시 이사야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잘 보세요. 아 이제 이번에 이거 배운 거는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느냐만 배운 거요. 40 너를 조사했자. 그 다음에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내 구원자이라 구원자입니다. 결국은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이유는 뭐밖에 없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이유다. 네가 착하다는 이유가 아니다. 네가 봉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도 아니고 내가 창조주라는 그 이유다. 그때 우리는 뭐요? 와, 이 하나님 정말 좋다 해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남을 돕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야만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 나오죠, 그렇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뭐요?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자, 이래서 네가 이렇게 존귀로운 보배로운 존재다. 자, 아이고 막 이렇게 계속 나가려면은 자,
그 다음에 21절 예.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잘못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턱 만들어 가지고 합창자전 너것들 말이야. 너것들 저 나를 찬양하는 합창해라. 그러려고 내가 너거 만들었어.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글자대로 읽으면 뭐 웃기게 한이 없어. 나를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 지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을 줄 대상으로서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내 사랑을,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내 사랑을 뭐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은 너희는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막 합창단 조직해, 이현숙 나와서 지휘해,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뭐요? 넘치는 사랑을 뭐요? 베풀기 위함이라 이 말이야. 그 사랑을 네가 받아보면은 찬양이 나오리라. 그래서 차,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찬양대 조직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뭐요?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요? 괴로워했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 가서 또 봉사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참 또 안 가면 뭐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라. 이제 이렇게 나를 괴로워하면서 네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뉴스타트를 1982년부터 한 사람, 26년간을 제가 해오는데 제가 처음에는 미국에서 했잖아요. 미국에서 할 때 이제 저는 이 저는 완전히 무신론자에다가 교단 안에 턱 들어왔으니까 교단 안에 얽히고 설킨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난 완전히 이거는 신빙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내한테 오더라고. 자기의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놔요? 저한테 털어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다 병들었어. 근데 이 목사님들 다 착한 목사님들이야. 미국 목사님들. 아시겠어요? 착하고 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근데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 속에는 곪아있어. 간이 나쁘고 당뇨가 있고 예. 혈압이 높고 예. 뭐 두통이 심하고 우울증이 있고 막 이 판이야. 근데 그 원인이 뭐게? 쉴 줄을 몰라. 휴식이 없어. 왜 휴식이 없게? 하나님이 자기 보고 게으르다 그럴까 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쉬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은 쉴만한 믿음은 뭐요? 없어.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땐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네가 전도할 기회가 왔는데 네 옆 사람한테 전도를 안 하고 만약 그 사람이 멸망했다면 그 피를 뭐요? 예? 예.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막 에스겔서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전도 안 하면 뭐요? 그,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적이 다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하면 네가 책임져, 네가 임마 책임지고 지옥 가는 거다. 응? 그 피를 네 손에 돌리리라. 우와, 그래가지고 막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강의를 막 그때 막 하루에 막 어떤 때는 막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막 굉장히 피곤해. 근데 이제 공항에 가는 차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은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아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왜? 옆에 누가 앉으면 또 뭐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네. 요새는 우리 집 사람하고 댕기니까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은 뭐 그래서 막 아무도 안 앉아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생겨버렸잖아. 하나님이 이상구 너 뭔 생각하고 있어? 전도 가기 싫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 제 마음 속에서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인 척 하면서 뭐예요?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게이트에 갔어. 가서 이제 좌석, 그렇죠. 체크인하고 이제 보딩 패스를 받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피곤해 죽겠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 어느덧 또 무슨 생각이 떠올라.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상구 그래도 전도해야 돼. 그래도 물론이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 건너편에 앉은 아기 엄마가 아기가 피곤한 모양이야. 그 피곤한 아기를 안고 재우려고. 피곤하지. 자, 그럼 자야 돼. 피곤하면 자야 돼. 하면서 아기를 다 재우려고 하는 모습을 다 내가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애기인데 내가 피곤하면 뭐요? 그래서 구야 피곤할 땐 자야 돼. 그럴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아까 내 보고 전도해야 돼. 그건 그래서 기도했어 제가. 그랬더니 한참 기도 한참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가 피곤하면 쉬고 그래서 안 쉬고 하다 건강 망치면은 네가 쉬어가면서 하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네가 120살까지도 뭐예요? 살면서 전도를 할 수 있겠대. 이렇게 니한테 찾아오는 목사님들처럼 쉬지를 못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병 나가지고 당뇨 걸려가지고 목사가 당뇨 걸려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뭐예요? 발표도 못하고 저 같은 이 교인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니도 그런 선생이 되면 어떡하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무도 안 앉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옆에 아무도 안 와도. 그때 드디어 하나님, 내 쉬고 싶으니까 옆자리에 아무도 뭐요? 안 앉도록 해주세요라고 내가 참 기도해봤어.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기도가 딱 탔더니 아무도 안 앉더라고. 예. 그걸 실컷 자고 왔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요? 마귀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점점 뭐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건강은 점점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아시겠어요? 예. 예.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막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다 병나버려.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는 막 순교자래 이래서 하고 말이죠. 그거는 무서운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지. 사랑의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무섭다 이거지. 정신 차리라 이거지. 열심히 봉사하라 이거지. 천국 가고 싶거든. 열심히 돈 내라 이거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줄 알아야 돼. 자유. 그때부터 제 신앙이 뭐예요? 달라지기 자, 이게 뭐 아름다운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24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내하고 약속한 약속이 있다 이거야. 왜? 나는 창조주니까. 나의 의의를, 나의 공의를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답기 위하여 너희들이 죄가 많든 죄가 적든 뭐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창조주란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사랑이라는. 자, 그러면서 너는 나로 뭐요? 기억이 나게 하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그렇죠? 이상한 얘긴데,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뭐요? 하여 보자. 혹시 내가 뭐 모르는 거 있느냐?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봐라. 변론하자. 여기는 판가름이라 그랬네요. 변론을 해보자. 네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뭐요? 증명하여 보자. 내가 들어준다 이거.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책임이다. 가까이 와서 한번 뭐요? 한번 툭 털어놓고 얘기해. 괜찮아. 나를 한번 비판해 봐라 이 말이. 내가 들어줄게. 이런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첫 조상 왜요?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이래서 쫙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했다. 자, 그 다음에 44장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으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뭐요 도와주마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뭐요 말아라. 그런데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앞에는 항상 무슨 말이 나요?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부터 형선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뭐요? 너를 만드는 하나님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44장 21절 45장 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뭐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아. 그래서 이 이사야서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다가 뭐요? 연결 확실하게 연결하는 책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요?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 높이 부르짖다.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아,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46장 46장 1절부터 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엄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여기 뭐로 나오나 누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엄마 같은 하나님. 방금 아기를 낳은 엄마 같은 하나님.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뭐요? 품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서 게이트에서 제가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야. 젖먹이를 품는 하나님, 피곤한 아이를 재우는 하나님. 그 이사야서 46장에 나오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고,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아기처럼 뭐요? 품겠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왜?
내가 지어쓴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사야서의. 자 여러분 이제 알겠죠. 이사야서가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고 이사야가 여러분께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뭐 더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어. 예?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아 주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었음을, 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과 저희 모두들과 함께 계셔주셔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입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짓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며, 우리의 유전자들은 반짝반짝 켜질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의 질병들도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들을 만드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잊지 않도록,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쉽죠. 저는 이사야서가 화 있을진저 막 이런 거에 연속인 줄 알고 끝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까지 연이어서 쫙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내용이 총체적인 것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올 1년 동안 이 성경절만큼은 기억하고 애워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는 성경절로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우리 마지막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칠 텐데요. 자, 1절은 우리 참가자님과 다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봉사자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1절을 부르면 후렴은 다 같이 합니다. 후렴은 다 같이 하시고 2절은 여러분들께서 노래 부르시고 후렴 다 같이 하고, 3절은 모두 다 같이 손잡고 다 일어나셔서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봉사자님들 나와주시고 카메라 잡으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2절은 간 곳마다 인도하며 건강 주시기를 바라네. 다 같이 사망권세의 기도로,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경 세미나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쉽게 이 성경과 과학 세미나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때 우리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아쉬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랑 같이 보고 해야지. 아, 별로 보기가 싫어.